시즌 잠깐 보시면, 자,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종목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죽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봐야 되는 것이, 요렇게 또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런 패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박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한번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상단 자체는 여기, 요런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단 같은 경우에 본다면, 뭐 짧게 본다면 뭐 요런 자리, 그리고 그 밑에서 뽑아냈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보더라도 요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얘들이 시세를 한번 크게 뽑거든요. 이거 뽑았을 때 기술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기업 이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아니면 요 기업 이제 유전자 관련해서 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산부인과를 가면 이제 애들이 태어나죠. 태어나면 거기에서 애들에 대해서 뭐 피를 좀 뽑으면 검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검사를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6개인가 그렇고 시즌 요 장비를 쓰면 이제 31개인가 32개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추가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시즌에 대한 기술력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분자 진단 기업이니까요. 주가 올라오고 거래가 터져버렸죠. 이런 거는 호재로 인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 그리고 또 일부는 잠겨 있는 물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질 건데, 여기에 대한 지지는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 앞에서에 대한 이 자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력들이 일부가 이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약하게 이제 지지가 되고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자리 29,400원 요 자리인데 자, 잘 보셔야 돼요. 29,400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또 반등 나오죠. 근데 반등의 폭이 어때요, 지금? 요렇게 그다음에 좀더 낮게 요렇게 되죠. 자, 그리고 반등 나오고 빠지죠. 결국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집니다. 자, 넘어가도 어차피 요걸 이런 거 서거지 잔존 물량이죠.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29,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하단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더 매집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 다시 한번 29,400원대를 이런 식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격을 하면 됩니다. 밑에서 또는 장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24,000원 밑에서, 23,500원 밑에서 공격을 한다면 이런 게 이제 장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변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기술적인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막 상장 폐지가 되고 차차차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매집에 대한 구간이 좀더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타이밍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자리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이때가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